왔나? 왔나? 왔나 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인 클립 잘되니 이용바랍니다. 투네 관련자예요? 투네 관계자분이세요? 맞아, 지금 클립이 안 된대. 저기는 투입은 길띠디들 클립 하루 종일 안 되고 그래. 자자, 그분 투네이션 직원인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관계자분 맞다고? 이거 하클리 소금 혹시 써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튜브에 토네이션 적극 공부하겠습니다. 와! 완전 쓰셔도 되는데 걔네들이 자르던데 전화오면 하클리 유튜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고로 도네이션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뭐 편한 거 쓰시는 게 최고긴 하지만 이렇게 스트리머들을 굽어 살피는 분이 제대로 또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밥 안 먹겠다고 투정 부려놨는데 한 방송에 두 번 오신 거는 약간 반칙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오늘은 안 들렸던 걸로 기억했어요. 엄연히 따지자면은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한 방송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 100만 원을 벌었어요. 축하드려요. 좀 죄송하지만 슬슬 형님 방송도 좀 약간 너무 많이 잠깐만요. 지금 이별 도네를 하는 거 아니죠? 뭐 잘 놀았어. 이거 받고 꺼져. 이거 아니잖아. 우리 함께 했던 추억을 잊은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만나서 커피 먹었잖아요. 그럼 내가 받는 도네이션이 적었잖아요. 뭐 저기 그러면은 저기 뭐 내가 진짜 괜찮은 스트리머에서 뭐 뚱딱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뚱딱딕인가 뭐 떼빽딱 뭐 이런 사람들 어때요? 아니 갔어요? 이러고? 갑자기 90만원 쏘고 간거야? 아까 40만원 쏘고? 진짜 뚱딱딕한테 간거 아니죠? 뚱딱딕이 재밌다고? 뭐하는 스트리머인데? 아니 실바 있어? 존재는 해? 어? 뭐시여? 내가 뚱딱딕 추천했다고 꽈뚜룹한테 간거 아니야? 꽈뚜룹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막 뱉으면 나올 수도 있는 단어거든? 꽉꽉꽉 이러면서? 주셨다고요? 혹시 뚫어봐, 저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아 유튜브에 이 부분 10분 무료 공개돼 있다고? 아 우리 와벨리지 구독 닉네임 닉값 감사합니다. 미친놈인가? 대단해. 와빌리지 전원 정기 구독 했는데 와나나님만 반응해 주시네요.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해가 있으신 게 저 말고는 애들이 빡대가리라서 영어를 잘 몰라요. 와빌리지 구독이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님이 구독해 주셨네 이러고 넘어갈 멍청한 애들끼리들이라 아마 영어를 못 읽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됐는데. 다음에 와빌리지 합방하시면 혼내주세요. 지금 방송 중인 와빌리지 새끼들 누구 있지?
번에 확. 한 번에 확이 안 아플 것 같아. 괜찮다. 그거 치질 뭐 내가 아프다고. 아 진짜 아니라고. 아 누구야 전화 씨 핸드폰 저기 있는데. 아유 아유 어떤 새끼야 씨. 아 여보세요. 뭐하니? 섹시 퍼즈요. 너 왜 우리 와벨리즈 구독이란 사람이 구독을 했는데 리액션 제대로 안 해줬니? 아니 제 방 오래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 천 원이라도 꼭 읽고 지나가는 거. 저 천 원이라도 무시 안 하고 꼭 리액션을 작게라도 해줘요. 근데 오늘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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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작가님까지. 그것은 네가 방송인의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야. 작가님 천 원 돈에 무시할 때 존나 많잖아요. 내가 언제 반응을 다르게 할 뿐이야. 반응을 아예 안 해주는 것도 반응에 속해요? 그거는 날 꼴받게 했기 때문이야. 와빌리즈 전원 구독했는데 나만 리액션 했었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섹스 좀 하고. 뭐라고? 아주 심승원님 만원 나가 뒤지시든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방송에 나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치질이니? 너 치질 걸려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방송에 제보가 들어왔어. 아니라고요. 자 똑바로 뒤로 가. 뒤로 간 다음에 와벨리즈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90도로 똑바로 인사해. 90도 미쳤어요? 아니 싫으면은 차 살 때 빌렸던 돈 한 번에 갚든가. 아니 싫어 잘하고 있다고요. 언제 그럼 당장 갚든가. 그리고 돈 빌린 거 왜 얘기해요 창피하게. 너는 돈 빌린 거에 대해서 창피할 필요가 없어. 넌 그게 너의 근본이야. 방송에서 안 빌린 척 했단 말이에요. 싫어하고 있네 씨바. 와벨리즈 구독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시죠? 히유 감사합니다. 원호군은 지 게임한다고 채팅도 안 보고. 원호야. 너 왜 와벨리즈 구독이라는 분이 구독을 했는데 제대로 리액션 안 했니? 와벨리즈 구독이라는 분이 구독을 했다고? 아니 그 사실조차 몰랐단 말이야? 너 내가 이렇게 가르쳤니 방송을? 아니 그건 아니지. 지금 그렇다면은 와벨리즈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영상 메시지 찍어서 보내. 알았어. 혹시 밤양 경기도 하셨나요? 여보세요? 너 혹시 예 와벨리즈 구독이란 분한테 구독 리액션으로 그냥 웃고 끝냈니? 끝냈니? 예? 너! 와벨리즈 구독이란 분이 구독했을 때 그냥 웃고 끝냈냐고. 아니죠 저 리액션 했을걸요? 거짓말 치지마.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셔. 당장 영상 메시지로 와벨리즈 구독님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으로 보내. 알았어? 저 팩 붙이고 있는데요? 어? 팩 붙인 채로 해. 팩 붙이고 있는 줄 알아고요? 어. 실화예요? 실화야. 오 쉣. 해! 어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와빌리지 구독님, 제가 3시간 전 확인해보니까, 마침 이제 제가 이제 킬러 하고 있을 때, 이제 구독이 됐더라고요. 그것과 이제 만원 후원이 겹치는 타이밍이었어요. 죄송하고, 내일 오시면은 또 바로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예, 또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빌리지 구독님. 구독! 감사합니다. 뿌잉.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호는요 살고 있는 이 집이 해당 건물주 집 옆집입니다. 존나 마음이 손 같다 씨발. 와빌리지 구독자님 구독 리액션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창이야? 참, 뭐 굉장하게 생겼구만 이거. 형 저 반두목 영상 5,000원에 살게요. 쏘면서 저기 메일 주소 불러봐라. 아, 팔아야지 이런 거. 내가 돈 벌어 먹는 게 이런 건데. 이거 누가 나중에 무한 반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도네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どれだけ強い予算決定